세계인권선언의 날에서 문재인 정권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북한 동포의 인권을, 국군 포로들의 정당한 주장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애끓는 호소들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유 불가능한 북한 발악이 중풍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문재인 정권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죠? 국격이 높았습니까? 그죠? 지금은 국격이 정말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을 통일부 장관을 위한 법을 마련했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인권의 날에 인권을 무시하는 정권, 이 정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한번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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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온 대통령 선거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죠? 사느나 죽느나에 그 기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백신 맞는 이유가 있지요. 병이 안 걸리려고 백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신을 맞아도 병이 계속 걸린다 하면 이 백신의 효과가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 사례가 지금 1,340명을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아들 묘에 가서 엄마가 아침에 가가지고 밤늦도록 하루 종일 울다가 돌아온답니다. 그 심정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일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진짜 마음이 저는 속이 쓰리고 아파요. 저도 부모니까. 자, 13일부터 학교 방문회가 백신 접종 역대 최악의 교육부 장관 유언에 결국은 지금 사고칠 납니다. 아, 우리가 맞아달라 했나? 왜 백지 학교까지 와서 맞아준다고 지랄이고 말이야. 그죠? 자, 12세에서 18세 백신 팩스 확대를 한다는데 부모님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집에서 내가 백신 안 맞겠다고 하니까 그걸 들고 학교로 찾아가서 애들한테 맞힌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학부모 연합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 잘하셨지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 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네. 아이들 볼일 주는 방역 패스 당장 중단하라. 우리 같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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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단해야 됩니다. 자, 전라북도 정주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클 알죠? 너클을 끼고 여중생을 폭행한 남학생이 있는데요. 이 여학생이 잠시 의식을 잃었답니다. 참, 역시 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은 학생 인권이 중요해서 소지품을 검사를 못 한답니다. 소지품 검사하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학생 인권 때문에. 이 인권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죠? 자,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서 위력을 키우는 엄연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게. 이 무기를 가지고 중학생, 그 연약한 여학생을 때려가지고 의식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권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가방 한번 열어봐라. 검사도 했잖아요. 지금 인권 때문에 그런 거 마음대로 할수 없답니다. 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편, 19편,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자,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에 그 어느 것도 지금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마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를 대처할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내년 3월 대선에 대한 여론 조작과 지금 얼마나 조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 선동, 거짓과 속임수의 호탕함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이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여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생인권조례 등 악법 개정의 도모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문화 국방까지 아버지 교육과 가정과 종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아수처럼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영역에 그 어느 하나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나라의 위기를 대처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위기에 대처할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많은 여론이 조작되어 있고 정치 선동과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이 혼탁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속임수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선동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이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 되어주신 사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며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버지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 아버지의 악법이 얼마나 많이 추진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노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사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명목으로 종전선언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지금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미군 철수와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위장평화선동, 종전선언 획책을 적극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교수, 전문인 기자와 방송인들이 정의감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사파 정부를 질타하고 공무원들은 반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온 국민들은 사방에서 일어나서 저항의 불길이 이 나라 전체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 사생활이며 전과자, 전과사범입니다. 전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려 공산화하려고 기본소득 믿기로 국민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이사 제도를 조입해서 노조의 경영권을 장악 추진하는 망국적 퍼플리스트 이재명을 낙마시켜 주시옵소서. 이자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학관, 국민혁명당이 있습니다. 이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은 북한이 가고 싶은 나라, 부러운 나라라고 지금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의 악행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주사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명목으로 종전선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여, 미군 철수와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위장평화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을 획책을 즉각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미군 철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교수가 아버지 전문인 기자와 방송인들 아버지 그들이 정의감의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주삼반 정부를 질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공무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들은 국가 정책의 반기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은 사방에서 일어나서 저항의 불길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그렇게도 아버지 후보가 없습니까? 도덕적 사생활이며 정가사범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려 공산화하려고 기본소득을 믿기로 국민들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현혹에 아버지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조의 경영권 장악을 추진하는 만국적 평풀리스트 이재명을 낙마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의 함께한 국민혁명당이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을 한번 보옵소서. 경기도 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을 북한을 가고 싶은 나라 부러운 나라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북한이 그렇습니까? 주여 저들의 악행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